오늘은 2018년 12월 10일입니다. 아마존 대 오픈넷이라고 하는 주제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마존은 다 아실 거예요. 아마존 모르는 분은 없죠. 아마 그런데 오픈넷이라고는 아마 처음 들어, 오픈랩이라고는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픈넷. 요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주제가 뭐냐니까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아마존에서 만드는 딥레이서라고 하는 자동차, 자율주행을 훈련할 수 있는 자동차입니다. 조그마한 모형 자동차예요. 요거는 뭐 요 기술 자체가 새로운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300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90달러인가요? 우리 돈으로 한 30몇만 원 정도 선에서 구매해서 자율주행을 훈련할 수 있도록,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같이 판매를 할 거예요. 자율주행을 하는. 근데 자율주행 하는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서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클라이언트가 자동차하고 서버가 아마존 AWS라고 하는 쓰는 거죠. 거꾸로 적었네요. AWS.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의 완제품이죠. 완제품으로 해서 판매. 근데 오픈랩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은 들어보신 적이 없을 텐데 오픈랩은 뭐냐니까 이건 오픈에시 캠퍼스가 오픈에시 캠퍼스라고 에시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외부 인터페이스라고 해야 되나요? 인터페이스 오픈랩.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초중고에 설치될 로보틱스 실습실. 이것을 이제 2019년부터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자율주행 자동차도 둘 다 아마존과 오픈랩 둘 다 2019년 상반기부터 활동을 개시하는. 근데 둘 다 재밌는 것은 둘 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판매. 둘 다 모형이죠. 모형 자율주행 자동차를 판매하고. 아마존의 경우는 가격이 얼마인가요? 가격이 30몇만원 선이죠. 30만원대 대로 판매하고. 그리고 오픈랩은 좀 다른 방식으로 합니다. 오픈랩은 무상으로 공급하는데 각급 학교. 이게 뭐냐니까 아마존 스타일을 보자. 아마존 스타일을 이 두 개가 서로 경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경쟁인데 물론 저는 오픈랩이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데 있어서 밀접히 관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 의견은 상당히 오픈랩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됩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건 일단 완제품을 완제품 그리고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 그리고 취미 활동이 타겟이다. 그런데 오픈랩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픈랩은 차라리 그 칸을 둘로 나누는 게 낫겠군요. 둘로 나누어서 이쪽에는 아마존, 이쪽은 오픈랩에서 요 두 개를 끌어버리죠. 자, 여기서 다시 적게 되는 1번에서 완제품을 판매하는 거고, 2번은 뭐예요? 뭘 적었었나요? 취미활동이고 개인 고객. 그리고 3번은 취미활동이고 4번은 하나 더 해야 되겠네. 또 하자면은 4번 은 아마존 서버를, 아마존의 서버. 그거에 비해서 이제 오픈랩은 좀 다릅니다. 오픈랩은 이건 오픈에시 캠퍼스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완제품이 아니라 부품을 공급, 그리고 개인 고객이 아니라
학교 단위, 학교 또는 교육청 단위로 제공하고, 그리고 취미 활동이 아니라 학습임. 뭘 학습하느냐니까 코딩과 로보틱스를 학습하는 거. 서버는 무제한 어디든 쓸 수가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오픈 해시 캠퍼스에서는 이 아마존을 대상으로 이런 걸 준비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거의 8년, 9년 전부터 요 사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 해시 캠퍼스는 약 8년 정도죠. 8년 전부터 이 자율주행 모형 자동차를 코딩과 로보틱스 학습에 적용하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아주 차근차근 진행해 왔습니다. 아, 그런 증거가 있느냐? 8년 전에 무슨 자율주행 얘기가 나오고 모형 전기자동차 얘기가 나오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제 말이 안 믿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공간외압 기반의 차량 운행 방법 및 시스템에서 2011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1월 30일 사이에 정부 과제, 지식경제부 과제로 진행한 사업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공간웹 기반의 차량 운행 방법 및 시스템이 되어 있죠. 공간웹이라고 하는 것은 스페이스웹을 말합니다. 스페이스웹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은 우리 오픈에시 캠퍼스를 전혀 아직 안 보신 분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 특허 관련해서 자율주행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상세한 거의 페이지가 거의 100페이지 가까운 분량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 극히 일부만 지금 뽑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샘플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13페이지 분량입니다만은 보면은 뭐 위도 나오고 경도, 목적지 글자가 너무 작은가요? 키워보겠습니다. 글자가 좀 커졌나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자율주행을 구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위도와 경도, 고도 공간, 단위 공간 등등의 개념을 적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서버의 역할이라든가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자율주행 방식에 대한 방법이고, 그리고 실제 자동차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죠? 자기 부상 기술을 적용한 경량 전기 자동차. 이것도 역시도 2011년도, 2012년도에 저희가 이미 설계도를 다 만들어둔 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전기 자동차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8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면도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실제 동작하는 메커니즘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페이지가 거의 약 100페이지 정도 분량이 됩니다. 그 중에서 몇 페이지만 뽑아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이걸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글자 너무 켜졌나요? 이것이 그러니까 하루 저녁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꽤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 오픈앱을 통해서 아마존과 같은 방식의 자율주행이긴 합니다만은 다르다는 거죠. 뭐가 다르냐니까 아마존은 완제품을 제공하는 거고 우리는 부품과 설계도를 학습자에게 공급한. 그럼 학습자가 직접 조립을 해야 돼. 학습자들이죠. 학교 다니니까. 학습자들이 학교 단위로 직접 제작. 아마존은 만들어진 것을 박스에 담아서 제공하는 거고, 그리고 아마존은 개인이 어떻게 하는 거지만 우리는 학교와 교육청과 연동되어서 오픈에시 캠퍼스라는 MOC와 연동. 무슨 말이냐니까 실제 학생들이 이거 부품과 설계도만 있다고 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직접 조립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커리큘럼을 다 구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유치원부터 해서 대학원까지 쭉 다 정리를 하고 있죠.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를 직접 제작하는 데 필요한 지식들 굉장히 많죠. 대략 한 150개, 200개 과목 정도가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자율주행에 대한 메커니즘입니다.
이 자율주행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코딩을 알아야 되고, 그죠? 코딩을 알기 위해서는 논리학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논리학과 수학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수학 과목들도 다 들어가 있죠. 수학을 공부하려면은 영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어 과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영어 과목이에요. 영문법을 새로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훨씬 더 치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마존은 아마존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한 상품을 판매하는 거고, 오픈랩은 학습자의 이익을 위한 커리큘럼, 학습 커리큘럼이죠. 학습 커리큘럼과 그리고 기자재, 실습 기자재를 공급합니다.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공부하느냐가 다릅니다. 상업적인 목표냐 아니면은 어떤 교육적인 목표냐. 오픈랩 역시도 이익이 없이는 동작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수익이 있어야지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가 있죠. 이 모든 것들을.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수익, 그것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도 오픈랩 캠퍼스가 준비한 오픈랩이죠. 오픈랩은 자율주행 자동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다면 오픈랩은 자율주행 자동차뿐 아니라 약 100여 종 이상의 어떤 로보틱스 실습 과목들을 제공하고, 그리고 또한 오픈랩과 오픈랩식 캠퍼스죠. 오픈랩에서 제공하는 이 자율주행 자동차 시스템, 시스템, 로보틱스 실습 과목들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과, 그리고 여기 준비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과목들, 나중에 완성되면 수백 개 과목이 될 겁니다. 이 수백 개 과목들을 누구나 제한 없이 공부하고 즐길 수 있고, 친구들과 함께 공동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오픈랩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 전역, 특히 한중일과 아시안 9개국의 학습자들, 그러니까 초중고 플러스 대학이 되겠죠. 이게 저렴하게 공급을 하려고,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 그럼 어느 정도 저렴하게 공급할 것인가? 대략 한 달 수강료를 1,000원, 한국 돈으로 1,0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000원 월. 이 정도면은 한국뿐 아니라 조금 못 산다는 캄보디아나 미얀마나 뭐 라오스나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할 것 없이 필리핀 모든 국가들이, 아무리 뭐 못 사는 나라다 하더라도 한 달 1,000원의 비용을 낼 수 없을 만큼 가난한 나라는 거의 없잖아요. 아마 북한도 이 정도 금액은 낼 수 있겠죠. 그죠? 천 원에 여기 있는 커리큘럼들, 저희가 준비한 수백 개 과목이 되겠죠. 수백 개 과목을 제한 없이 학습하고, 그리고 그 학습자 개개인의 학습 진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같이 구축해서 제공하려고 합니다. 학습 컨텐츠 뿐만 아니라 로보틱스 실습 기자재와, 그리고 학습자를 개개인을 지도할 AI 교수, 인공지능 교수죠. 그러니까 시스템, 요거는 피츠버그 대학에서 만든 게 있어요. 피츠버그 유니버시티에서 만든 ITS라는 게 있어요. 인텔리전트 튜터링 시스템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세트로 해서 공급한다는 거죠. 공급 세트. 그래서 한국뿐 아니라 일단 한국, 중국, 일본, 아시안 9개국 이렇게만 하더라도 학생 수가 5억 명 가까이 돼요. 5억 명에게 이걸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이 금액, 5억 명이면 이 정도 금액이면 1,000원만 하더라도 충분해요. 그래서 필요한 학습자들이 스스로 자율주행할 수 있는 포크레인. 그죠? 그러면 학습자는 뭘 배울 수 있게 되나요? 학습자들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드는 법을 운영하는 법, 자율주행 교통체계,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방법, 그리고 자율 운영이라고 동작이 되나요? 동작 포크레인, 지게차, 불도저 등등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기계장치죠. 모든 종류의 기계장치와 사회적 인프라. 사회적 인프라라 그러면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육이라든가 뭐 의료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물류 그리고 보건 뭐 많죠. 공공행정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 인프라잖아요. 이런 인프라를 하드웨어 로봇 혹은 소프트웨어 로봇, 그죠? 하드웨어 로봇 또는 소프트봇이라고 얘기합니다. 소프트봇으로 구현할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게 우리 오픈엣 캠퍼스가 제공 준비하고 있는 오픈랩입니다. 그리고 내년 초부터 내년 아마 3월달 이후로부터 실제 오픈랩을 1선 학교에 보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픈랩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품과 설계도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커리큘럼이 완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학습자들이 보고 공부를 하면서 배워나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스탠퍼드 대학의 인공지능 입문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기본적으로 컴퓨터 일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학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되겠죠. 이것들이 체계화되는 시점에서 2019년도 늦어도 하반기, 그죠? 2019년도 하반기 정도에 실제 1선 학교에 이것들을 보급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훈련 킷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판매한다는 얘기가 있길래 생각난 김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오픈랩을 소개해드렸습니다.